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했네요. A가 실수입니다. B가 순어수다란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B제곱이잖아. 자, 실수는 제곱하면 당연히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쵸? 자, 순어수는 제곱하면 뭐가 되지, 얘들아? 음수가 되겠지. 이 친구는 음수인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당연히 얘도 뭐가 되겠어? 양수가 돼서 좌변의 전체적인 부호는 뭐가 되는 걸수 있어? 양수랑 갈 수가 있겠네요. 우변 갑시다. 자, A제곱, B제곱이야. 그래, 안 그래? A제곱, B제곱은 AB의 제곱으로 볼수 있어? 없어? 볼수 있겠죠? 이 친구 뭐라고? 실, 이 친구 뭐라고? 순어수. 실수하고 순어수가 곱했네. 뭐가 됩니까? 순어수가 됩니까? 실수 2, 순어수 만약에 3i라고 한번 해보라고. 곱해봐. 뭐가 되겠어? 순어수가 되겠지. 맞지? 그럼 좌변은 순어수를 뭐한 거야? 제곱한 거지. 순어수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겠어?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플러스가,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 반대할 사람은 없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 친구는, 여기서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고등 하에서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집합명제 이렇게 집합명제 그 끝쪽에 절대부등식이 있고 우리가 절대부등식도 선생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 짝꿍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볼게 얘들아. 방정식의 짝꿍이 상대부등식이야. 무슨 부등식이라고? 자, 방정식은 얘들아 뭐야? 그 식을 만족하게 하는 x값이 정해져 있는 거야.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정해져 있지. 상대부등식은 뭐냐? 이 식을 만족하게 하는 x값들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지. 알겠어? 그러면 자, 부등식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항등식이 있었죠? 항등식은 뭐야? x가 뭐가 되든지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부등식에서도 이 항등식과 같은 개념이 바로 뭐냐면 절대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식은 항상 성립한다. 어떤 x가 들어오더라도 그 부등호는 그 부등호를 만족하는 x값이 결국에는 뭐란 얘기야? 실수 전체란 얘기. 알겠지? 그런 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왜이 친구냐? 그리고 이 절대부등식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가장 먼저 뭐가 생각나야 되냐? 이게 생각나야 돼. 우리는 실수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거든. 뭐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실수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알겠지? 그러면 실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음수가 될수 있고 0이 될수 있고 양수가 될수 있겠지. 그런데 이세 가지 파트에서 제곱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절대 뭐는 될 수가 없어? 음수는 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래서 별이 있고요. 여기에 세모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얘네들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제곱의 형태야. 제곱의 형태라는 건 우리는 뭐를 만들 수 있다? 완제를 만들 수 있다. 뭐 만들 수 있다? 완제. 물론 꼬랑지가 필요할 수 있겠지. 그치? 어쨌든 간에 얘를 넘겨가지고, 아, 별하고 세모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0이잖아, 0. 얘를 갖다가 우리가 무언가의 제곱으로 만든다면. 알겠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와도 얘는 항상 뭐가 되는 거니? 참이 되겠지. 항상 뭐가 된다고? 참이 돼. 이게 절대부등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항상 완제가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식이 생각이 나셔야 되고, 항상 우리는 절대부등식에 증명하는 방법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뭐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왜? 완전제곱식만이 유일하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뭐할수 있으니까? 나에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볼게요.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가 일단 무조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얘가 뭔가 0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나서 좌변이 이 가이드라인보다 항상 크니? 그거 물어보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고 나면 얘는 a-2분의 1 이렇게로 얘를 변형할 수가 있어요. 앞에 그 제곱하면 a제곱. 그쵸? 곱하기에 두 배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b가 되겠지? 그런데 뒤에 거 제곱하면 4분의 1 비제곱밖에 없잖아. 근데 비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4분의 3 비제곱으로 내가 뭐 하는 거야? 꼬랑지 맞춰준 거야. 그러면은, 자, 봅시다. 얘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겠죠. 맞죠? 얘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겠죠. 물론 AB가, 뭐냐, B가 0이 아니라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쵸? 근데 B가 0이라면 얘는 가능하니까. 결론적으로 좌변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첫 번째 항도, 두 번째 항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거의 결과물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식은 항상 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것만 골라라. 아, 너는 AB가 실수라면 항상 뭐가 된다고? 항상 참이 된다고. 그러니까 너도 맞다라고 나는 볼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세 번째. 순허수래. 뭐라고? AB가 순허수야. 됐죠? 자, 그럼 얘가 넘어와. 넘어오면 뭐가 되겠어? A. 아까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B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B 제곱. 이렇게 됩니까? 아까와 똑같은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친구는 잘 보세요.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B하고 작당을 했어. 그러면 얘는 A하고 B가 순호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순호수에서 순호수를 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 순호수가 대부분 이겠지만 뭐도 될수 있어? 0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 맞죠? 왜 그러냐면 A가 I인데 B가 2I이면, 그치? I 빼기 2분의 1 이하이니까 당연히 없어질 수는 있게 0이 될 수는 있어. 순호수하고 순호수의 차. 알겠어? 근데 얘들아, 차하고 합은 똑같은 말인 거 알아볼라. 이건 또뭔 헛소리냐면, 초등학교 때는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배워. 그치? 그 중학교 때 똑같아. 근데 이제 고등학생인 우리는 더하기나 빼기는 똑같은 거야. 만약에 3 빼기 2가 있어. 그럼 3 빼기 2는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어떻게? 3 더하기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거 중1 때 우리가 배운 거거든? 그러니까 중1 때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더하기 빼기는 하나야. 마찬가지로 곱하기 나누기도 뭐야? 똑같은 거 하나야, 그냥. 그러니까 뭐 굳이 합차, 뭐곱 나누기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얘하고 이건과의 뭐 빼기나 더하기의 관계라면은 무조건 뭐할 수가 있다고? 0이 되거나, 순호수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결과물은 얘들아 뭐가 되겠어? 0이 되면은 당연히 0이 될 것이고, 이거의 결과물은 0보다 0이 되거나,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순호수라면 순호수의 제곱이니까는 뭐가 되겠어? 0보다 작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얘는 4분의 3 비제곱이지. 4분의 3은 곱하기에서 부호 설정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뭔가 우리가 부호를 판단하는데 양수가 곱해 있다. 그 양수는 아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필요 없는 거를 빨리빨리 보고 신경 안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나 누구한테만 눈 돌리면 돼? B한테만 관심을 가지면 되지. 그럼 B제곱은 무조건 뭐니? 무조건 음수지. 왜? B가 뭐라고 했으니까. 순호수라고 했잖아. AB가 순호수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B는 순호수야. 제곱하니까 당연히 얘는 음수야. 뭐라고? 0도 될 수가 없어, 얘는. 그치? 그러니까 얘는 0 아니면 음수. 얘는 뭐? 음수. 당연히 두 개를 더했습니다. 무조건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알겠어요? 그래서 디귿번호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된다. 기억력 디귿이 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봅시다. 이런 식의 문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인데, 별거 아닙니다. 빨리빨리. 이런 거 그냥 10초 컷에 풀어야 돼. 10초 오바다. 15초 줄게. 자, 항상 뭐 이거라 하자라는 게 바로 뭐야? 이 문제에서만 얘를 통용시키자 그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러분은 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들어오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돼. 때로는 자리가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뭐 곱하기를 해서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를 해서 빼기도 하고, 때로는 뭐 나누기를 하기도 하고, 뭐 알아서 하겠지. 지뭐 문축제자가 만들고 싶은 마음대로 만드는 거니까.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AB가 있으면 뒤에 거가 실수, 앞에 거가 허수로 쓰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의 결과가 이거란 얘기잖아. 그럴 때 이제 뭐 XY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의 결과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실수 부분과 당연히 허수 부분이 되겠지. 됐니 안 됐니? 그러면 얘가 뭐라고? 얘가 실수 부분. 얘가 뭐라고? 실수 부분. 맞죠? 뒤에 거를 실수 부분 하자고 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 실수 부분은 X 더하기 뭐가 되죠? UI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누가 들어와야 돼? 앞에 쪽이 들어와야 되겠지? 그럼 2x 더하기 y 너 얼마? 4, 너 얼마? 5. 연립해서 푸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죠? 다음 문제. 자,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얘하고 얘가 모두 실수일 때 이거의 허수 부분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쵸? 복소수에서 뭔가 머릿속에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A 더하기 B, I로 일단 나타내고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알파라는 친구를 내가 뭐라고 넣을 거냐? A 더하기 B, I라고 넣을 거고, 베타는 뭔지 모르니까 얘도 C 더하기 D, I라고 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하고 얘를 통해 가지고 A, B, C, D의 뭔가 관계를 조금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I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니까 그냥 C 플러스 D I 이렇게 되겠지. 근데 모두 뭐라고 얘들아? 실수란 얘기잖아. 여기 마이너스 빼먹었네. 말을 안 하냐, 근데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모두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실수가 돼야 된다고. 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우리는 딴 거는 관심 없고 너하고 너를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다 그 말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두 개가 0이니까 마이너스 b라는 친구가 d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아니? 마이너스 d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b 플러스 d가 뭐가 된다고? 0. 그러면은 b 이퀄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미지수 하나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됐어?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i가 모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서 a 더하기 c 플러스 bb니까 eb가 있고요. 여기에 뭐가 1이 이렇게 채워져야 되겠네. 그치? 그런데 이게 실수라고 했으니까는 네가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0이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뭐할수 있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알파라는 친구는 A 마이너스 2분의 1 I고요. 베타라는 친구도 C 마이너스 2분의 1 I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마무리 지을게요. 알파 마이너스 2 베타의 허수 부분 구하라겠지, 그치? 허수 부분이니까 알파라는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것이고요. 베타는 뭐야? 두 배하고 지금 뭐야? 부호를 바꿨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호 바꿨으니까 플러스 뭐가 됩니까? 1, i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맞죠? 그래서 답은 바로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1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네. 복소수 문제에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렇게 놓고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의 관계를 뭐 하는 거야? 따진다 그런 얘기 알겠지? 실수 부분이다. 그러면 허수 부분은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좀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4번. 복수수가 a 더하기 b i에 대해서 복수수의 삿갓 모양이네요. 이것을 뭐 이렇게라고 하자라는 얘기야. 아까도 뭐 나왔지만 얘도 뭐 얘를 이렇게라고 하자 했잖아, 그치? 그럼 삿갓 나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얘기니?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개수를 뭐 바꾸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랬을 때 이것이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거 특별히 뭐큰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z 얼마입니까? a 더하기 뭐가 되는 거니? b i가 되겠지. 그럼 z 바는 뭐가 되겠어? b 더하기 a i 더하기 1은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z 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얘는 더하기니까 바로 계산 가능하겠지? 항상 얘네들도 결국에는 뭐야?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실수 부분이 뭐 있겠어? A하고 B니까 A 더하기 얘가 실수 부분일 것이고. 허수 부분은 뭐가 되겠어? 얘도 마찬가지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됐죠? 그러면 얘도 동일하게
실수 부분이 있고 허수 부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실수 부분은 어딥니까? 앞에 것 길이 곱한 a, b하고. 오케이? 뒤에 것 길이 곱하면 뭐가 됩니까? ab의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b가 되고 여기에 플러스 1이 있네. 됐죠? 이런 식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게 식두 번, 세번 정리할 걸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항상. 항몇 개인지 확인해서 그 결과물이 뭐가 뭐가 나오겠구나. 알겠지? 그렇게 하세요. i는 어떻게 나와? 안에 거하고 바깥에 걸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바깥에 거 하면은 a 제곱이 되고 안에 거 하면은 b 제곱이 되겠네.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데 얘가 없어졌잖아. 됐습니까?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얼마란 얘기야? 1. 얘도 얼마란 얘기야? 1. 얘도 얼마란 얘기야? 1. 답 갑자기 나와버렸네. 오케이? 다음 문제. 5번 문제. 아, 5번 문제는 문제는 아니니까. 얘가 뭐가 되고 싶다 그랬습니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정수 x값 구하라고 했네.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우린 얘를 뭐 해야 돼? 마찬가지야.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자연수가 되니까 얘가 뭐가 되면 돼? 당연히 0 돼야 되겠지, 얘는. 일단은 어쨌든 여기 있는 실수도 뭔가 자연수가 돼야 될 것이고. 맞죠? 그래서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바깥에 누가 있어, 얘들아? i가 있잖아. 그치? 바깥에 i가 있으니까 얘를 좀잘 고려해서, 자, 앞에 거 제곱하면 뭐죠? x 제곱이 되겠지. 근데 x제곱인데 i하고 묶어주니까 아 1로 들어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인데 어? 얘하고 엮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 이렇게 와야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2배니까는 뭐가 되겠어 얘들아? 얘는 6? 6? i? x인데 i가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x 값은 풀마 3 이렇게 구했어. 그쵸? 뭐가 답입니까? 왜 마이너스 3이 답이에요? 자연수가 되는데 플러스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왜? 얘가 뭐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는 당연히 여기 있는 누가 가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맞죠? 자,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도, 이게 이제 수학의 특징이기는 한데, 항상 얘들아, 이거 지금 몇개 구하라는 거야, 몇 개? 10개 구하라는 거지? 10개 구하라는 거는 당연히 10개를 다 구하라는 뜻은 아닐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일수록 이렇게 좀그 배열 관계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자. 그냥 막 풀어도 풀면 돼요. 그냥 막 풀어도 되는데, 안 되는 건 없어요. 시험 시간이 뭐한 3시간 된다면, 차, 아니 뭐 커피 마시면서 풀면 되죠? 그쵸? 그리고 주어진 시간은 그게 아니니까 뭐 하는 거야? 최대한 주어진 식을 내가 빨리 파악해서 빠른풀이로 계산해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빠른풀이로 계산해내면 그만큼 식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실수를 안 하고, 그리고 그런 식의 공부를 하다 보면 문제 자체를 쉽게 뭐야? 내가 인식한다고, 내 머리가. 알겠어? 자, 보세요. 이런 문제 봤을 때, FA, B가 이거라고 했잖아. 그치? 자, 여기서 일단은 눈에 좀 띄는 게 있어요. 항이 10개인 거는, 그쵸?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좀 보니까 어떻게, 뭐 규칙이 있어요? 어떤 규칙이 있어요? 두 배예요? 그런 게 눈에 보이셔야 돼. 앞으로 내 말하기 전에. 알겠니? 몇 배? 두 배. 물론, 이거 친구 열심히 빨리 유리화시키려고 할수 있겠지만, 그렇게 시켜봤자 어차피 나는 그러면 몇개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고 집어넣고 하면서 최소한 세네 개는 집어넣어야 되겠지. 왜? 그래서 뭔가 뭐늘 때마다 똑같은 값이 나오면 아 똑같은 값이네 그러면 곱하기 10 하면 되지만, 근데 두개 가지고 똑같네 라고 하면 돼야 돼.
안 돼. 왜? 첫 번째 똑같고 두 번째 똑같다고 세 번째 다를 수도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보면 수학은 항상 누가 체크 포인트냐? 변수. 뭐라고? 상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빼면 나 집에 알아서 죽는 애들이고. 변하잖아, 변하잖아. 맞죠? 변수. 그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변수들의 관계를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함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그 변수들이 찌릿찌릿 하면서 좌표에다가 짜자자 막 자기들 자취 나타내고 한게 뭐라 그래? 그걸 그래프라고 하는 거고. 그래프가 별게 아닌데 그래프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확꽉 잡아야 돼, 그래프에. 자, 갑시다.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아, 너를 F 뭐라고 할수 있을까? 그럼 너희들 뭐라고 할래? 뭐라고 할래? X. 그렇지. 오. 잡겠어, 이제. 그치, 뭐, x2x 하든지, 또는 뭐, k2k 하든지, a2a 하든지, 이렇게 ab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아듣겠니? 알아듣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x, 그다음 뭐가 되는 거야? ex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fx, ex는 어떻게 그럼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니? x,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니? ex, i 분의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x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돼? ex, i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이거를 또막 쪼물딱쪼물딱 하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x로 묶어낼 수가 있겠지. 1 빼기 뭐가 됩니까? ei. 여기 x 묶어낼 수가 있겠지? 1 빼기 뭐가 되지? ei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뭐라고 얘들아? 변수인데, 요 얘가 뭐 1, 2, 3 이렇게 올수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에 1이 오든 2가 오든 3이 오든 결론적으로 얘네들끼리 뭐가 되는 거? 없어지지. 없어지고 그러면 F2 함수라는 거는 알고 봤더니 무슨 함수야? 상수 함수야. 무슨 함수야? 아, 왜 그냥 얘는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없어지죠? 알아듣고 있지, 지금? 그래서 F, X,2X라는 거는 이거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니? 여기다가 짝꿍 곱해주니까 뭐가 되니, 얘들아? 5분의, 몇 분의? 5분의. 됐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앞에 거 제곱 얼마? 1. 뒤에 거 제곱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4. 그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3.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몇 배? 2배. 뭐가 되겠습니까? 4i.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x에 뭐가 들어가든지 여기에 x가 살아남아야, 다시 x가 뭐야야? 살아남아야 그 x 값에 따라 뭔가 값이 바뀌는 거야. 예를 들면은 y는 얘들아 ex가 뭐야? x가 1일 때 y 값이 2가 되고 x가 2면 y는 4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근데 x 값이 바뀌어야 뭔가 변화가 되지. 근데 만약에 y는 얘들아 이거 무슨 함수라고? 상수 함수야. 이런 게 상수 함수. 그러니까 x 값이 뭐가 되든지 x가 없잖아 눈에. 그러니까 x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5든 다 그냥 뭐인 거야? 다 2야. 근데 x1부터 x100까지 다 해보래. 그럼 답이 얼마야? 100이? 아니 2가 몇개 있다는 얘기야? 100개. 그러면 2100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냥. 알아듣겠어? 그러기 때문에 얘도 x가 뭐가 되든지 무조건 답이 이거라고. 근데 그게 몇 개라는 얘기야? 10개. 곱하기 얼마? 10. 답,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복수수 Z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하고 이거의 합이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네. 그쵸? 그러면, 자, 소연스? Z 더하기 Z바가 0이라는 게 너한테 딱 생각하는 개념이 뭐예요? 어? 순호수? 그치, 뭐, 그것도 있긴 하겠네. 근데 이거 뭐 대충 봐도 뭐 순호수 느낌은 안 나는데. 뭐야? 실수? 실수가 Z 더하기 Z바가 0이야? Z 더하기 Z바가 0이라는 게 뭐야? 좀 알려줘봐. 얘들아, 원래 Z 더하기 Z바는 뭐지? Z 더하기 Z바는 원래 뭐지? EA지, EA. 그러니까 Z하고 Z하고 켤레를 이렇게 더하면 자연스럽게 누구는 없어지지?
컷수는 없어지지. 그치? 컷수는 없어지니까 실수만 몇 배가 되는 거니? 두 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뭐라 그래? EA라고 하잖아. 어. Z 더하기 Z바는 뭐라고? Z를 갖다가 A 더하기 BI라고 놓으면 얘는 EA잖아. 그쵸?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Z 곱하기 Z바는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이거 두 가지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러면, 아, 니가 0이란 얘기는, 아, 이 A가 0이란 얘기니까, A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누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허수 부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허수 부분은 뭐가 되더라도 어차피 항상 뭐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서 누구만 따지면 되겠어? Z의 실수 부분만 따져서. 그게 0이 되게 하는 A 값을 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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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실수 부분은 어떻게 나와? 이렇게 곱하는 거, 이게 실수 부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 마이너스 1. 이게 실수 부분. 이게 얼마? 0. A는 얼마? 1. 끝났어요. 8번. 자, 허수 부분이 양수라고 나왔고요. 복소수 Z와 켤레 복소수 Z바에 대해서 와하! 아까 우리가 봤던 거 나왔다.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니? 아, 넌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 EA라고 했잖아. 그치? EA가 6인 거 보니까 아, Z라는 친구는 뭐군요? 3이군요. 이 말이 되겠지. 실수 부분은, 그쵸? 그리고 이거 보자마자, 아, 실수 부분이 9니까 허수 부분은 풀마 1이겠구나, 라는 거 알겠지? 근데 양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뭐, 이 정도 내용 보시고, 이렇게까지 오는 거는, 어쨌든 당장은 혹시 못 오시더라도, 시험 볼 때는 이 정도는 그냥 바로 와야 돼, 다이렉트로. 보자마자, 이렇게. 알겠지? 이거 구하란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봤더니 이거 먼저 통분부터 시켜주자. 통분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Z 곱하기 Z바 분해. 오케이?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Z 제곱 마이너스 얘는 뭐가 되죠? Z바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얼마입니까? 여기 있네. 10이라고. 자, 10분의 하시고요. 자, Z제곱 더하기 Z바의 제곱. 이것도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말 나온 김에. 그냥 싸그리 한번 해보자. 자. 자, Z를, 쌤이 Z를 A 더하기 BI라고 할게,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까지 생각을 해야 되냐. Z하고 Z바 차이는 뭐야? Z하고 Z바 차이는 뭐야? 그냥 이게 가운데 부호 바뀐 거예요. 어쨌든 허수 부분 부호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이 복소수 아니더라도 A 더하기 B의 제곱과 A 빼기 B의 제곱을 빼기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알겠어? A 더하기 B의 제곱과 꼭 복소수 아니더라도 A 빼기 B의 제곱 얘네들을 뭐 했을 때 빼기 했을 때 뭐가 나오냐 그 얘기로 알겠어? 자 그러면 이것도 익혀놓으세요. 알겠어? 많이 나와해. 계산 그냥 한 방에 바로바로 가자고. 얘는 일단은 그냥 우리가 Z로 하지 말고 이걸로 가자.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알겠니? 그러면 얘는 앞에 거 제곱하면 뭐야? A 제곱. 여기도 A 제곱 없어지겠지? 뒤에 거 제곱? B 제곱. 뒤에 거 제곱? B 제곱 없어지겠지? 곱하기 몇 배? 두 배. EAB. 곱하기 몇 배? 마이너스 EAB인데 빼기가 있어서 부호 바꿔주지. 그런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가운데 부호가 반대든 앞에 부호가 반대든 어쨌든 서로의 하나의 부호가 반대인 두 항을 완전 제곱시켜. 그러고 나면 당연히 뭐가 되냐? 곱하기에 뭐가 된다고? EAB의 몇 배? 두 배. 이거라고 그냥. 알겠어요? 네. 꼭 이거 기억하시고 이것도 다 계산하고 빼고 있고 또 이직거리 좀 하지 맙시다. 제발 이제.
알겠지? 이런 거는 정형화된 거고 많이 만날 거니까, 아, 얘는 그냥 이래. 그리고 암기하지 말고 얘들아 멀쩡 생각을 해. 뭘 집에 가면서 사서 가면서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아니 걸어가면서 A 더하기 B의 제곱과 A 더하기 B의 제곱의 결과가 뭘지 멀쩡하게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뭐라고? 아, 두배 곱하기 몇 배? 곱하기 몇 배? 두 배. 알겠니? 그럼 두 배가 되니까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6i. 얘가 6i잖아, 그치? 뭐가 되겠어? 12야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5분의 6i 하면 끝나는 문제야 그냥. 써먹으세요 제발. 답 그냥 5분의 6i야 이렇게 하면 끝이야. 알겠지? 아 9번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3분 남았는데 3분 가지고 좀 하기는 그렇고 그래도 나는 할 거야. 근데 이 문제도 알파하고 알파, 바가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한테 알파분의 1을 물어봤단 말이야. 알파 바분의 1 물어봤다고. 또는 알파분의 1 물어봤다고,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내려가고 내려가면 되니까, 알파분의 1이라는 거는 별분의 알파, 바. 이런 식의 계산 앞으로 많이 할 건데, 두 개가 곱하기 형태 되어 있는데, 그거요. 무언가의 역수를 나에게 물어봐. 식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알겠니?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다음부터 할게요.